역대하 30장을 읽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부정한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 늦고, 또 그래서 제사장도 부족하고 레위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 형편들이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성결케 만들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전수돼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방무행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당황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종교 개혁의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첫 달에 이제 성전이 정결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은 상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첫째 달을 못했으니까 이번 둘째 달이라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첫째 달에 못했던 것을 둘째 달로 이제 정결케 했으니까, 하는 기간을 한달 가졌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그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자, 이렇게 의논했어요. 의논하고 그래서 모두가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왕과 회중이 이를 좋게 여겨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왕의 조서를 써서 각 도에다 전부 다 파발을 보냈죠. 네,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뭐 급한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둘째 달이 이제 거의 다뭐 다가왔으니까 성전 이제 뭐 깨끗하게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도발꾼들이 가가지고 여기저기 마을마다 다 다니고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막 전부 다 가서 전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왕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다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라기로 돌아오리. 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냥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 뭐 이스라엘이 와서 또 공격을 했고 하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잡혀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로 저 잡혀갔던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 왕은 뭐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이제 너희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그러면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막 무발골을 통해서 막 전했는데, 이들이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웃긴다, 야 웃긴다 막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삭이라도 추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제일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므낫세, 뭐 이런 스불론 이런 사람들 중에 뭐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왔어요. 아,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셔서 소문나 왔어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아, 그래가지고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와가지고서 전부 다 유월절을 막 지키게 됐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이 많이 매우 큰 모임이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 물론 비웃고 조롱하고 이 사람들은요 우상이 완전히 저 북쪽 에브라임 지파 이쪽에 있는 사람 열 지파들은 뭐 그냥 계속해서 바알 신의 우상 성미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긴다 그러고 예, 안 믿는 거죠. 예, 물론 남쪽 유다도 오랜 동안 뭐 바알 신 우상 이방 신들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젖은 사람들은 안 왔겠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비웃고 웃긴다 그러고 뭐안 믿고 그래도 이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사람 다 믿는 것 같고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거리 전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돌아오는 자가 있다 그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에 양 잡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했대요. 왜? 그동안 안 했잖아요. 흔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이 자기들도 참 체면이 없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식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음이 무겁고 자기들의 속죄제를 드리고 마음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니까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어 있겠죠. 그래도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갑자기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방에 젖고 이방 신앙이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지 못해요.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양을 먹어 기록한 거룩 규례를 어긴지라. 예. 사실 이 거룩 이게 규례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그냥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적고 이 사람들도 준비가 안돼 있고 그러니까 막양 잡아가 막 피뿌려져 하면서 성결케 하는 막 일을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결하는 예식을 막 했지만 부족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뭐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별난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저 북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삭, 스불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정말 그런가? 아뭐이 구경꾼들도 아니었고 그 중에는 뭐 억압 신정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유월절 향 막 먹고 이건 맞지를 않는 것이지만 이들이 준비가 안 됐고 오랜 세월 동안을 우상에 저들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예, 어떤 모양을 통해서 왔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스스로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예.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들이 아직 이거 모르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사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됐고 이들조차도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하나님 사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백성을 고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 난 악기로 울려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여 하면서 이와 같이 절기 7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먹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찬양과 막 그냥 악기 모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한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뭐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보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7일 지킵시다. 그리고 또 7일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이것을 갖다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뭐 그냥 탁 나와서 먹고 7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막 그냥 다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수송아지,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만 마리 이걸 회중들에게 주었으니까 뭐 이게 차고 넘쳐나는 거죠. 뭐이 많은 것들을 막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지 않았던 이런 제사장들조차도 레위 사람들도 야 이건 아니구나 돌아오자.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면 다른 그 운동이 주변의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오리바람이 불잖아요. 회오리바람이 불면 막 주변에 그 점에 끌어서 막 끌어올라가듯이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안 믿던 사람,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음에 합쳐져서 큰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비록 적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 부흥의 회오리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오리바람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밴드에도 역시 그냥 이렇게 같이 막 하다 보면 자꾸 또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 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을 수 있게 되는 이게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부흥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붙으면 그 주변을 불 태우게 되거든요. 불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워서 자꾸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여기 막 왕이 드리고 제사장들이 드리고 방백들이 드리고 막 그러니까 예? 수송아지 뭐 1,000마리 양만 마리 생각해보세요. 1,000마리, 10,000마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온 거기 온 사람들을 다 먹이고 7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7일을 지키고 나서 또 7일을 지켜서 14일 동안 이런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이 큰 부흥의 물결이 막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들여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야 돼. 은혜 받았다 그 말이야. 은혜 받았다 이게 어디서 와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열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은 아주 우상에 쩌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서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28절에 자,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 그때 그렇게 다 모여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했고 뭐 지킨다고 해봐야 뭐 그냥 왔다가 가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나 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두가 헌신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막 가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온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권세를 따라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하여서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예, 이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의 상자들이에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더라. 말씀 듣는 그들 속에 성령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또 승리롭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을 축복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7일 동안 드리는데, 그냥 뭐 집을 안 가, 갈 생각 안 해. 또 7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면서 그 은혜가 충만했고 이 은혜의 물결이 온 땅에 퍼져나가 사람들을 다 모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더라. 이런 부흥과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고 기쁨으로 즐거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